자, 이번에는 부산 수영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수영구 아름다운 바다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맛있는 맛집으로도 이름이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의 맛으로 선정된 샤브샤브 있고요. 또 보양식 하면 떠오르는 장어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으로 출발해보죠. 부산시 선정 2024 부산의 맛. 오늘은 우리 지역의 대표 힐링 공간 수영구를 찾았습니다. 광안대교라는 랜드마크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광안리 해수욕장. 도심과 가장 가까운 해변이자 젊은이들의 성지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안리 맛집답게 오션 뷰를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진짜 즐거움은 따로 있습니다. 아따, 사진 찍는다고 바쁘네요. 여기 샤브샤브는 다른 샤브샤브 집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소고기 샤브샤브랑 다르게 엄청 새롭고 차원이 다른 맛이에요. 차원이 다른 맛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구워만 먹는 삼겹살은 이제 그만. 바로 돼지고기 샤브샤브 전문점인데요. 3년 전에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택시 기사님한테 인터넷에서 유명한 맛집 말고 기사님들과 현지인들이 찾아가는 진짜 맛집을 하나 추천해달라 했고 기사님이 흑돼지 샤브샤브집을 데리고 가주셨습니다. 기대도 안 한 흑돼지 샤브샤브집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꼭 부산에서 돼지고기 샤브샤브집을 오픈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2년 7월 중에 매장 오픈했고요. 처음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선보였을 때 고기를 받고 돼지고기 못 드신다고 나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매장 오픈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매장이 이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24 부산의 맛에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노력한 만큼 고객님들이 좋아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로 인해 2024 부산의 맛에 선정된 게 부산 토박이 출신으로서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자, 먼저 메인 재료부터 살펴봐야겠죠. 숙성시킨 네 가지 종류의 돈육을 주문과 동시에 썰어내는데요. 돼지고기는 저희 앞전지, 목살, 삼겹, 등심 사용했고요. 앞전지와 이제 등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한민국 순종 흑돼지 버크셔 K 품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살과 삼겹 같은 경우에는 선별된 육색 짙은 육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때 촬영 카메라에 포착된 수상한 광경이 있었으니 육수에 뭔가를 붓는데요. 이거 술 아닙니까? 먹었지 하면 이거 없잖아,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육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수를 왜 만들어? 이거 핫텐데? 네, 이게 이제 저희 매장의 최고 시그니처 육수인데요. 이제 불불 쳐서 알코올 날린 사케, 가스육수를 같이 블렌딩해서 만들어드리는 사케 육수입니다. 국내 최초 사케로 만든 육수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화려한 퍼포먼스는 덤! 일본식 청주를 뜻하는 사케를 넣은 다음 구운 보고 지느러미로 알코올을 날려 진하고 깊은 맛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한 김 육수부터 닭뼈 뼈를 오랜 시간 우려내 감칠맛이 일품인 콜라겐 육수,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돈코츠 육수, 중독적인 매운맛 마라 육수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직접 만든 다섯 가지 소스가 더해지니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육수에 고기를 퐁당해서 살살 흔들어주면 먹을 준비 완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요즘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한번 잡숴봐요. 육수가 사케를 넣어서 풍미가.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위가 이렇게 준비되다 보니까 너무 먹기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살이 제일 담백하고 고소해가지고 먹기 제일 맛있었어요. 샤브샤브의 마무리는 역시 주가입니까? 아무리 배불러도 이거 들어가죠. 한 입 먹어주면 속이 편안해지는 기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식으로 나오는 녹차 아이스크림까지 함께 제대로 먹고 갑니다. 돼지고기 샤브샤브 전문점 부산 수영구 맛집으로 인정. 다음 식당을 찾아 민락동에서 남천동으로 이동해봅니다. 차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철 금년산역에서 광안리 바닷가 쪽으로 걸어 내려오다 보면 외관부터 일본 느낌이 물씬 나는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먹기 전부터 기대감 상승시키는 음식의 정체는요? 와, 기대된다. 와, 이거 먹어. 우와, 맛있겠다.
거 드시러 오셨어요? 여름 보양식 장어 먹으러 왔는데 다른 집이랑 차원이 달라요. 힘이 불끈 솟는 보양식의 황제, 바로 장어 덮밥 전문점. 한국에서 이제 일식이라는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일본 요리를 이제 경험해보고 싶어서 도쿄라는 곳을 무작정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찾아간 곳이 240년 동안 8대째 이어져오는 장어 요리 전문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저 한국에서 이 요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바닥 청소, 설거지, 장어도 손질하고 장어를 굽는 그 과정들을 이제 차근차근 밟아왔죠. 그렇게 3년을 수행을 하고 한국을 돌아와서 이곳에서 이제 7년 전에 오픈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방식의 장어구이를 선보인 결과 부산의 맛에 2년 연속 선정됐는데요.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어떻게든 저희 매장을 좋게 봐주셔서 그렇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찾아와주신 손님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롭게 이제 와주신 손님들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어 덮밥은 장어를 양념해 밥에 얹은 일본의 대표 요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전라도 고흥에서 공수해온 최상의 장어를 사용합니다. 장어의 품종이 있어서 자포니카가 일단 1등급인데 그 품종을 선택하는 이유가 육질도 좋고 기름기도 정말 고소한 향을 내고요. 드셨을 때 충분한 그 만족감이 다릅니다. 당일 손질한 민물 장어는 숯불에 초벌한 다음 찜기에 찍어 다시 재벌하는 3단계를 거치는데요. 도쿄의 정통 조리 방식으로 본연의 식감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맛 포인트, 장어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양념인데요. 마법의 소스나 특별한 재료 대신 정성과 내공으로 음식의 혼을 담아냅니다. 대표적으로 들어간 거는 간장, 미림, 정종, 설탕, 크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 장어를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구워진 그 기름이 들어가면서 기름이 떠오르면 기름을 걷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어 덮밥에서 장어만큼 중요한 게 밥인데요. 최근 도정한 쌀을 원칙으로 늘 손님에게는 갓 지은 밥을 제공하며 온도감 높은 한상을 차려냅니다. 장어 알에 깔린 밥은 눅눅함 없이 알알이 살아있어 장어를 한층 더 빛나게 만드는데요. 부산에서 맛보는 작은 도쿄, 장어 덮밥 한 그릇으로 세 가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장어 구이와 밥의 온전한 맛을 즐겨보세요. 다음은 고추냉이, 산초가루 등을 곁들여 먹고요. 마지막으로 가다랑어 육수를 부어 말아 먹어주면 든든한 한 끼 식사 성공. 기력이 쇠할 때 한국의 삼계탕에 있다면 일본에서는 장어 덮밥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힘이 마마 살아납니까? 국물 향이 진짜 살아있고 소스가 이 집 아니면 낼 수 없는 맛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김에 싸서 와사비하고 먹으면 진짜 입에서 녹는 것 같아요. 히츠라는 나무 그릇에 담아낸 나고야식 장어 덮밥도 인기 메뉴. 초벌된 민물 장어를 숯에 한 번 더 구워 식감을 살려냈는데요. 후식으로 수제 우유 푸딩도 제공되니까요. 달달한 입맛 놓치지 마세요. 환절기 건강 맛집을 찾고 계신다면 부산 수영구로 오세요. 미각을 사로잡는 끝없는 즐거움, 인생 맛집을 선물할 맛있는 지도. 최고의 맛을 찾는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